자, 여러분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예, 자,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뭐 이거에 대한 총평, 뭐 어렵다, 어쨌다는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조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선생님이, 6시 반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지가 이번에는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늦게 나와가지고, 시험지가 딱 뜬 게 5시 40분이야. 40분.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튼 내 손에 시험지가 들어온 게 6시야. 예, 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예,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어떡하니?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좀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거. 질문을 많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문항들을 쭉 좀 살펴보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몇 개 빨리 좀 한번 해설 강의를 좀 하고 해서 일단 오늘 빨리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보면서 혹시 좀 추가돼서 더 여러분 찍어줘야 될 게 있다면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어쨌건 현재 시점에는 제가 뭐 이게 쉬웠네, 어려웠네 함부로 말은 못할 것 같아. 알겠어? 물론 이제 뭐 쌤 느낌은 조금 있지만, 요게 꼭 보면 제가 뭐 쉬운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렵고 갑자기 또. 어려웠지? 그럼 아주 쉬워요. 막 이러고. 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나도. 알겠어?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나도 똑같이는 이제 뭐 느끼진 못했으니까. 이제 그 시간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지금 일단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또 3월 학평이고, 3월 학평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뭐, 일단, 3월 달에 본 거니까, 아직까지 뭐,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할게. 지금 혹 9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정말 수능날은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치? 있는 거니까, 요 시험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못했던 거 한번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좀, 선생님이 또 이제 캐스트도 하나 올린 거 있거든? 뭐라고 올렸냐면, 9월 모의평가 때, 9월 모의평가 때는 적어도 2등급까지 무조건 올려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혹시 시험 잘 못 봐가지고, 좌절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캐스트를 어저께 찍어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오늘 올렸는데, 그거 혹시 가서 보세요. 알겠어요? 예, 네, 보시고, 쌤은 빨리 수업 들어가야 돼서, 먼저 여기서 중요한 문항, 여러분이 좀 질문이 자꾸 질문이라 그러니 왜 오답률이 높았을 것 같은 문항, 그거 한번 좀 풀어볼게요. 먼저 14번. 자, 14번. 자, 14번 보면, 자, 두 정수의 AB에 대해서, 아이고, 뭐라고요? 정수래요. 그죠? AB가 정수. 자, 이런 조건 중요하지. 그 다음에 FX가 경우함수로 나한테 주어졌는데, 경우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죠? 네, 얘가 x가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맞아요? 얘가 x가 뭐일 때? 그렇죠, 0보다 클 때. 괜찮니? 오케이, 요럴 때. 이래놓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equal fx 그래프와 요 fx 그래프와 직선 y는 equal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오, 너무 유명한 문장이다. 그치? 너무 유명한 문장.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끊고.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얘들아, 얘는 a값 b값이 정수라 그랬는데 아직 뭔지 몰라. 그치? 근데 나는 누구나 알아? 요 밑에 건 알아. 0보다 클 때는 요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요거 그래프 한번 볼까? 요거 미분 뽕 때리십시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요. 요걸 3x로 묶어버리게 되면 x-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0과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자,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얘는. 아이고, 여기다 일단 그리자. 이렇게 생겼어. 맞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뭐야? 0. 여기가 뭐야? 2. 됐니? 그런데 0보다 클 때만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언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0보다 큰 여기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일단 여기다가 0 넣어봐. 0은 몇 나와? 5. 그렇지. 여기 5야. 여기다 2 넣어봐. 2 집어넣어봐. 2, 4, 4, 2, 8. 2, 4 넣으면 4, 3. 12 되죠? 그럼 몇 나와? 1. 그렇지. 여기 1 나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거는? 요거 이제 fx를 그릴 건데, fx를 그리려면, 자, 보세요. y축. 그 다음에, x축. 요렇게 놨어. 그 다음에, 얘 볼까? 0보다 클 때는, 여기서 요거만 끌고 올 거거든? 어떻게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 이해가? 오케이? 좋아. 요렇게 그리면 돼.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2고, 요 값은 몇이고?
1이고 여기는 값이 몇이고? 5이고 맞습니까? 오케이? 요게 일단 fx에서 0보다 큰 쪽이야. 그 다음 0보다 작은 쪽은 누구야? 누구야? 일단 얘야. 오,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복잡하게 생겼지만 몇 차함수? 2차함수. 자 그럼 질문, 수능 가서 2차함수가 딱 떴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대칭성. 맞아? 2차함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 그럼 대칭성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대칭축. 맞아요? 대칭축. 자 그럼 일단 여기 봐. x제곱 마이너스 2ax 아다다다. 그치? 그럼 얘 완전정식 묶으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아다다다. 무슨 말이냐면 얘의 대칭축은 뭐야? x는 equal a. 그렇지. a. 이해가죠? 얘 대칭축 a라니까. 다시 말하면 얘 끌어볼까? 얘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런데 대칭축이 뭐야? 그렇지. a, x, a. 맞아요? 근데 a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 대칭축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데 고놈을 이제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눈 씻고 찾아봐도 fx가 연속함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어쨌건 이쪽에다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그려놓고선 그 다음 뭐래? 거기다 y는 equal t를 쭉 거가지고 그것의 교점의 개수를 나는 gt라고 할 거래. 이해가니? gt라고 할 거래. 거기 끄덕끄덕. 오케이 됐어. 자 gt가 k, t는 k에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 k의 개수가 두 개. 두 개만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쌍 개수는 그랬어. 불연속 중에 몇 개? 두 개만. 자, 그 문제. 지금 이제 이쪽에다 이제 갖다가 붙여서 그릴 건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봐. 얘가 2차 함수고, 그래프가 이렇게 a에 대해서 대칭돼 있단 말이야. 맞아? 대칭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걸 갖다 이제 뜯어다가 붙일 건데, 모양을 생각해보면, 아, 경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대칭축이 모일 때, 양수일 때, 대칭축이 모일 때, 음수일 때. 그죠? 자, 봐봐. 먼저. 대칭축이 양수일 때부터 먼저 볼게요. 쉽게. 대칭축 A가 0보다 그래.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볼게. 대칭축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프를 어떻게 붙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렇게. 슝, 탕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럴 땐 불연속점이 몇 개인지 봐봐. t값이 밑에서 와. 그럼 몇? 0,0,0,0,0,0,0 맞아?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gt는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0,0,0,0,0,0,0,0 하다가 여기서 탁 만나죠. 그때 0에서 1로 딱 바뀌는 불연속 떴다. 불연속 하나 떴어. 그쵸? 2 올라가다가 탁 3, 불연속 또 떴다. 그치? 그 다음에 3, 하나, 둘, 셋. 3,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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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연속점이 세 개로 넘어갔잖아. 그치?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불연속 몇 개? 하나만, 아,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어?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느낌 오나요? 어떻게 생겨야지 불연속점이 딱 두 개 뜨나요?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서. 쌤. 여기가 이제 1인데. 잘 봐. 그렇지. 그래프가, 요렇게 되면 돼. 됐어? 여기가 1이야.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봐봐. 밑에서 쭉 0 오다가 2! 어, 불연속 하나 나왔어. 3 올라가 2! 어, 불연속 2개 됐어. 2, 끝. 어허, 불연속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이해 가요? T를 딱 걷을 때? 야, T가 아니라 뭐냐면, 와인콜 T 맞네요. 그렇죠? T.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 요게 뭐야? 불연점이 두 개 나올 때야. 아, 그러면 이때가 어떨 때냐? 어떨 때냐? 여기를 딱 지날 때야. 누가? 얘가. 그럼 여기를 지난다라는 말은 언제를 지날 때? 0,1을 지날 때. 그렇죠? 0,1을 지날 때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0,1. 그럼 여기다 옹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날아가고요. 얘가 1 된다는 거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몇이 된대요? 그렇지. 1. 괜찮아? 어. 그럼 양쪽에다가 4, 4 곱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몇일 때요? 4.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됐어? 그 다음
수식을 뭐 더 하나가 아니라 정수 조건 들어가 있고 AB 나왔으니까 부정방정식이네. 뭐야 부정방정식은 끼워 맞추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한번 끼워 맞춰볼까요? 자 먼저 A와 B가 있는데요. 자 당연히 4B제곱이니까 B를 기준으로 나 끼워 맞추고 싶어요. 누가 봐도 여기다 뭐 넣어볼까 일단. 엉 그래 엉. 그럼 0 됐어. A제곱이 4가 되네. 그럼 A제곱이 4니까 A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될 거니까 누구만 해야 돼? 2. 그렇지. 그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여기다가 쌤 뭐 넣을까요? 이번에는 1 넣어볼까? 1? 1 집어넣을게. 그치? 1 넣으면 4. 오, 됐다, 됐다. 그럼 잡아봐. A가 0이라고 하고. 그치?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돼요.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0 돼요.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0 됐으니까, 4, 4니까, B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런데, 지금 뭐, B는 양수다, 음수다, 이게 없어. 정수라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B는 1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돼? 마이너스 1도 되고. 그 다음? 지금 설명이 가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일단, 우와, 이거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몇 개 확보? 3개. 괜찮아? 3개 확보인 거 이해가요? 좋았어.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A가 모일 때 자 또 그려볼게 한 번 더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거 똑같죠? 이거 몇이고 1 그치? 1이래 미안 2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여기가 1 여기가 5 그치? 이쪽은 확정인 거고 근데 왼쪽 이쪽이 A가 이번에 모일 때, 0보다, 그래, 작을 때. 그럼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다시 이쪽. 자, A는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말은,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또 그려보면, 쌤, 뭐 이렇게 그렸어. 이러면 뭐 난리 났다. 봐라. 슝.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뭐야. 난리 났네. 그치.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야. 아래로 보려고. 맞죠? 자, 그러면 또 질문.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생각해가지고. 어쨌건,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오게 하려면, 왼쪽에다 어떻게 그래프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붙어야 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맞추고. 잘 봐. 쌤, 여기 퉁 하고, 요거네.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얘가? 이렇게 돼봐요. 이렇게 딱 생겨버리면, 보자, 봐라. 슝, 바뀌면서, 하나, 불연속점, 두 개, 끝. 요거네. 끄덕끄덕.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먼저, 아하, 여기가 뭔데? 여기가 대칭축이야. 여기 대칭축 뭔데? 여기가 A. 대칭축 A죠? 지금 A가 음수일 때고. 이 대칭축 A를 집어넣었을 때 몇이 떠야 돼? 그렇지. 1이 떠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언제? 여기 붙어야 돼. 맞아? 0 넣으면 몇 떠야 돼? 5. 그렇지. 0 넣으면 5 떠야 돼. 맞습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겠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한번 써볼게요. 자, A 넣으면 1이래요. 먼저 이쪽 가보세요. 여기다가 A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A제곱 되고 마이너스 2A제곱 되네.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4분의 A제곱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괜찮아? 오케이. 이쪽에 쓸게.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몇이 뜬다고요? 1. 지금 쓴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 A, 1 대입한 거야. A, 1 대입 지나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누구? 그래. 이번에는 0,5도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 0,5. 그럼 이리로 가보죠. 0,5니까 여기다가 옹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요. 얘가 몇 던데요? 5. 그렇지. 맞아? 그럼 다시 일로 왔어. 자, 얘는 뭐냐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2. 몇 나온대요? 5. 맞아? 좋아요. 이 둘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얼립해주면 돼요. 그럼 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뺄까? 빼. 그럼 이거 4분의 3에 그럼 4분의 3. A제곱 되네. A제곱은 빼. 그럼 몇 나와? 4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럼 A제곱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네. 그치? 와 신난다. A는 뭐게?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B 한번 써볼까요? B는요, 여기 이제 2, 2, 4 들어가면 1 됐어요. 슉 가면, B제곱은 또 4야. B제곱이 4니까 B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정수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래, 2일 때와 B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몇 개? 몇 개? 두 개. 맞아? 그럼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몇 개? 세 개. 맞아? 둘이 더하면 몇 개? 다섯 개. 맞아? 다섯 개. 그 다음 몇 번? 3번.